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에게 경제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저희에게 풀어주시는 분.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들었습니다.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그룹에서 제가 몇몇 분께 지금 크로스체크를 좀 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 계신 분들께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정말 그렇게 천재냐. 네, 여쭤봤더니. 전혀. 아유, 뭐 그 회사 안에서도 굉장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걸로.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뭐 일단 우리 달러온 환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약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환율하고도 좀 연관이 환율하고 연관이 좀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네. 이제 환차익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환율하고도 당연히 이제 연관이 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억눌렀던 요인들 중에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역에 의한 성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교역을 갖다가 억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네. 전 세계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제조업 관련된 교역을 하는 나라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랑 그다음에 한국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무역전쟁 이슈가 해소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역전쟁에서 바로 정면으로 때려맞는 게 이제 중국이 때려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수출을 하는 경쟁 국가가 되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전쟁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한테는 여러 면에서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해소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기대 같은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준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경태송 님도 최근에 45% 수익이 나셨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오르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 일단 그 종목이 뭔지 좀 한번 살짝 좀 알려주시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리셨던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뭐 종목별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럼 환율 얘기부터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1170원? 네, 그 밑으로 내려왔고요. 내려가 이제 여교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여교 시장에서 우리나라 네. 권역 외에 있는 시장에서 1165원 밑으로 환율이 내려왔어요. 65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가 약세입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주일 전이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발표되기 전에 달러원 환율이 1190원이 조금 넘었어요. 한 1195원까지 그렇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달러를 살 때 1195개의 원화가 필요했는데 네. 지금 이제 1달러를 살 때 1165개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의 밸류가 떨어지고 원화의 밸류가 올라갔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걸 갖다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 조금 좀 길지만은 좀 설명을 좀 차분하게 좀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네. 이제 원 달러 환율을 볼 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로 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화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좀 볼 때 원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강세 통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통화요? 예, 강세 원화가? 통화. 예, 원화가 강세 통화가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약간 좀 의외이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요. 네.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 됩니다.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은 그냥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냥 웬만하면 흑자나는 나라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날 때 네. 와 우리나라가 이번에 무역 흑자가 났어요 하면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뭐 당연히 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원래 얼마나 나냐가 문제지.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웬만큼 나도 뭐. 수출 잘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 구조적인 무역 흑자는 꾸준하게 우리나라로 달러가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달러가 기록적인 금액이 흘러들어와요. 단군이래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7-8천억 달러 정도 이제 무역 흑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화 대비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 대비 달러 예.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딱 지금부터 봐가지고 10년 전으로 딱 눈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 날 원달러 환율을 보면 그때 환율이 얼마 정도 하냐면 1달러에 1155원 정도 했어요. 1155원. 예, 그러니까 딱 10년 전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2010년도 1월 1일엔 1달러에 1150원 정도 했거든요. 달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달러가 7-8천억 달러가 흘러 들어왔는데 그럼 오늘 환율이 얼마지 해서 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1165원이에요. 어, 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 환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그럼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그럼 환율이 꾸준히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건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펀더멘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힘이 환율이 밑으로 그러니까 원화의 절상 쪽으로 힘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온 무역 흑자에 기인을 한다라는 점을 먼저 일단 전제에 깔고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런데 중력이 밑으로 작용을 해도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뭔가 중력이 밑으로 작용해서 척탁 쳐올리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쳐올리는 게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쳐올리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만큼 이자를 더 쳐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달러에 대해서 보유 매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4년도 9월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네? 2014년도 9월달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달러당 1,000원까지 환율이 내려와서 당시 1,000원이 깨진다만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14년에요? 네, 2014년도 9월달 정도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자 이제 금리 인상합시다 딱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달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그때부터 쭉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난 10년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바닥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환율의 이제 중력처럼 밑으로 환율이 힘이 작용을 한다고 해도 얘를 쳐올리는 요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실 건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교역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만들게 되죠. 네. 시장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프라이싱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교역이 향후에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럼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흑자 내고 있지만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네. 우리 원화를 갖다가 밑으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을 밑으로 내리누르는 미중 이제 웬만하면 나타나는 그 구조적인 무역 흑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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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가 흔들리게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돈 벌어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전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가능, 왜 네. 어지간하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원화 상승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이 내려가는 쪽에 이제 기본일 텐데 예, 그렇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미국으로 돈이 좀 빨려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이게 괜찮은가? 뭐 이런 의심 예, 때문에 예. 아, 우리 돈 가치가 네. 그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네 환율이 왜 내려와? 왜 원화가 왜 강세야? 그랬더니 우리는 웬만하면 무역 흑자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중 무역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교역을 많이 하는데 교역이라는 건 결국엔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경쟁자들이 강력해질 때 힘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누가 있냐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도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할 때 네. 경쟁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율 전쟁. 네, 환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저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나눠 먹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피자 파이를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았는데 반씩 갈라서. 근데 에브리데이 이제 매년 네. 우리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먹으면서 성장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저성장이 다가와요. 글로벌 저성장이 다가온다는 건 전체적인 이 파이가 커지질 않는 겁니다. 아, 피자 자체가 커지질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걸 먹어야 되거나 작년보다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싫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가 정프로님 거를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요렇게 가르지 않고 요렇게 가르면 되거든요. 네. 한쪽 그럼 더 제가 조금 거죠. 더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프로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그냥 쳐다볼 리는 없죠. 그래서 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요렇게 네. 제가 더 많이 먹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기술이 정프로님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면 아. 당연히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밑장 빼기 기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술 혁신을 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그러는데 공급 측의 구조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자, 기술 혁신하세요라고 얘기해도 기술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술 혁신이 잘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가격 경쟁. 상대편보다 가격이 낮으면은 아무래도 수출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율을 올리는 거죠. 네.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파이를 더해 먹고 싶으니까 네. 조금씩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상대편이 낮추면 저도 바보가 아닌데 같이 낮추게 되죠. 조금 더 낮추는 게 더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같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네. 수출만 해고 먹고 살려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일본 엔화가 올해 초에 달러당 한 105엔 정도 했었는데 지금 네. 110엔 정도 해요. 1달러를 살 때 올해 초에는 105개의 엔화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0개의 엔화가 있어야 1달러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네. 얘기죠. 일본에서는 지금 엔화를 들이부으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합니다. 네. 자, 그럼 엔화 약세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8월 달에 중국이 진짜 오랜만에 10년 만에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위안화가 약세로 간 거거든요. 위안화가 계속 밑에서 놀다가 위로 툭 튀어 올라가니까 위안화 약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딱 보는 겁니다. 위안화하고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를 간다.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경쟁을 할 때 정의로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가격 높여놓을게. 너네들은 가격 낮춰줘. 이러면 이제 저만 골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실제로 볼 때 엔화하고 위안화의 동향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네. 항상 볼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엔화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함부로 강세를 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원화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에 의해서 밑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원화 강세의 방향이 있지만 네. 로켓트가 하늘로 그래도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켓트가 하늘로 탁탁 쳐올리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쳐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쳐올리고요. 이렇게 쳐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라고 위안화나 엔화 같은 환율 전쟁의 영향들.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인데 어떻게 나만 과감하게 강세?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쳐올리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뭐 그냥 이벤트성인데 네. 이제 좀 이렇게 환율이 이게 안정적으로 내려올 때쯤 되면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 방씩 쏴요. 아, 그럼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툭툭 채올리는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지정학 리스크로?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길게 한 지난 10년 동안의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쭉 내려오다가 치고 쭉 내려오다가 치고 쭉 내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수시로 나타나는 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네. 환율은 밑으로 작용하는데 위로 찍어 올리는 리스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이 됐다 얘기는 위로 쳐올리는 리스크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 얘기 지금 안 나옵니다. 네. 오히려 올해 보험 쪽으로 금리를 세 번이나 했죠.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게 최근에는 가장 강력한 이슈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될 거라는 1단계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물론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밸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두 번째는 위안화 환율이 마지막 세 번째는 위안화 환율이 지난 8, 9월 달에는 달러당 7.2 위안으로까지 막 위안화가 얼마든지 더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7위안에 딱 걸쳐가지고 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위로 쳐올리는 요인들이 약화가 되면서 환율이 쭉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수출은 썩 긍정적인 건 아니죠. 우리 수출에는 이제 그 두가 이제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물론 이게 지금처럼 뭐 다른 나라 통화가 다 환율 전쟁을 할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인 이머징 통화 약간은 강세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로 돌 때 우리나라도 같이 강세로 가면 문제는 안 돼요. 다른 나라가 다 약세일 때 우리만 나홀로 강세. 그럼 나홀로 독야청청 이러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코너에 몰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의 마진을 볼 때 물론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시지만은 결국에는 가격 P를 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파느냐 수량을 보는 Q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크니까 Q가 줄어든다는 두려움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뭐 돌아설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P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에서 마진을 내주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요 정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역이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원화가 이 정도 강세 혹은 앞으로 추가적인 더 강세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요건 뭐 알기 어렵나요? 아, 이제 어디까지는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거는 되게 클리어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미래를 볼 때가 참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고 환율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자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환율 이제 저는 좀 밑으로 앞으로 좀 봤었을 때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은 더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쪽에 환율 이제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럼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너는 분명히 환율이 중력처럼 밑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그러면 또 이게 나타난다는 뭐,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정확하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현재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고 어제 새벽에도 그 보스턴 연은의 로젠그렌이라는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적정금리는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적정금리가 2.5%? 예, 적정금리가 2.5% 정도 된다. 굉장히 높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매파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입니다. 세 차례 인하를 해서. 그러면 적정금리가 2.5인데 1.5% 정도까지 금리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메시지는 지금도 충분히 낮춰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왜 하냐면 더 이상 언감생이 꿈도 꾸지 마 추가 금리 인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환율은 이미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끝난 게 10월 말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의 환율은 뭐냐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머금고 있는 환율이죠. 그럼 여기서 미국의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사이드에서 미국 금리 사이드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달러가 추가로 약세로 갈 그럴 동인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가진 않을 거다. 미국 금리가. 아, 이게 적어도 이제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네. 저는 이제 지난번 한 2주 전에 나왔을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내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많아야 한 번 인하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금리를 인하, 많이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굉장히 페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 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로 내려갈 네. 그래서 달러가 추가로 약세로 될 그 금리 때문에 그런 요인은 좀 적은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리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예, 한국 기준금리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였죠? 어제였나요? 이틀 전이었나요? 그 부동산 대책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나라나 성장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수출을 가지고 성장을 하거나 내수를 가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성장에 방점을 많이 찍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를 잠깐 보시면 네. 미중 무역 전쟁을 합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냐면 지난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지난 10년도 아니죠. 2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를 때린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 수출하면 돈 버는 나라가 중국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G20 정상회담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G20은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20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회의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수출해서 팔아서 돈 벌고 돈만 먹고 살지 말고 파는 만큼 삽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파는 만큼 사자. 예. 그러면 너 계속 팔고 팔면서 계속 밑장 빼지 말고 사기도 좀 해.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무역 균형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나라들이 나가면 쫄리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무역 흑자 내고 지금도 무역 흑자 내면 좀 쫄려요.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가 되고 있고 환율 전쟁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꾸준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독야청청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로 성장하기가 어려우면 뭘로 성장해야 되냐면 내수에도 방점을 네. 찍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서 완만하게 줄어드는 걸 내수에서 완만하게 올리면서 메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내수 성장에다 포커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소비 경기를 좀 부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한 가지 후달리는 게 뭐냐면 이게 후달려요. 부동산? 부동산이죠. 아... 부동 금리를 인하면 오 부동산 하면서 더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불안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따기를 때리면서 이제 당근 과채찍을 줘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묶으면서 한쪽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한쪽에서 묶는다는 건 뭐냐면 네. 부동산에 대해서 미시 규제를 가하는 거죠.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예, 그렇죠. 핀셋 규제라고 하죠. 네. 딱딱 어디 하면서 이렇게 쿡쿡쿡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강남 네. 하면서 묶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핀셋 규제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 부동산 한번 초토화시켜놨으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제 이런 밑밥을 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투명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에요. 네. 많은 분들 무슨 소리야? 의외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시지만 네.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재정 지출을 할 때 금리까지 같이 인하를 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공조죠 이런 걸 정책 네. 공조가 같이 나오면 그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치가 보존이 되는데 원화를 갖고 있을 때 금리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을 때 이 돈의 값이 받는 보상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환율에는 반대쪽 위쪽으로 좀 힘을 가하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언제 이 내용 다 정리하신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그 어제 밤에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진짜. 항상 감탄입니다. 아니 너무 좀 많이 늘어지나요? 자, 여러분도 네. 좀 감탄하세요. 예. 네. 네. 그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저는
사실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 예측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예측할 문제는 아닌 게 뭐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네, 하고 뭐 지금 보니까 중국이 농산물 살 돈이 있네 없네 그거하고 또 싸우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무조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이런 겁니다. 어제도 보면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미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잘 나온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그럼 이머징 시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이 워낙 많이 사주니까. 그렇죠.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은 소비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그럼 이머징이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좋은데 수출을 못해요. 왜? 무역 분쟁 하면서 잘라버린 거잖아요. 요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은 뜨거운데 미국의 성장이 미국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죠. 그럼 이머징은 차가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돈이라는 거는 성장이 크게 나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불투명하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쪽은 경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보통 옛날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요. 금리 정말 인하하면 예.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올해는요. 미국이 금리 인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사자고 전 세계 돈이 후욱 하고 몰려들어가요. 아, 그러면 다시요. 달러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전 세계가 다 미국 주식 사려면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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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확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는데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그런 진짜 기현상이 나타나는 게 올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경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국 경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해소가 됐다고 해서 네. 이제 중국이나 한국 쪽의 성장이 강하게 튀어나온다? 이거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는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달러에 대한 수요로 몰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풀리면서 중국 쪽이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펀더멘탈리 강한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중장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달러 강세가 다시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 지루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그 환율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환율을 볼 때 항상 양옆을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을 보게 되죠. 네. 일본을 잠깐 보시면 네. 지난 이제 11월 달인 10월 달에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을 했어요. 네.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재정을 그걸로 충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비세를 인상하면은 일본의 내수가 위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일본은 사활을 걸고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수출 경기를 부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돈을 풀어 가지고 엔화를 약세로 만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재정 지출도 늘리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해가지고 양적 완화도 보다 강하게도 가져가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일본의 엔화 약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걸 한번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한 게 언제 소비세 인상을 한번 했냐면 네. 14년도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베? 네. 아베가 이제 그때 당시 14년도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을 하는데 네. 두 분기 연속으로 일본 경기가 침체 기조에 들어가는데요. 네. 바로 네. 14년도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일본이 14년도 11월 달에 기습적으로 2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는 엔화를 들이부어서 엔화 가치를 낮추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엔화가 막 약세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이 소비세 인상이라는 걸 이번에도 감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본이 여기서 엔화 약세를 엔화 강세를 만들면 안 돼요. 꾸준하게 엔화 약세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일본 엔화는 약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 보면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6.998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안 움직여요. 네, 네. 7위안을 딱 놓고서 7위안보다 환율이 위로 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여기서 약세로 가면 7.2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국 수출에는 좋은데 미국이 바로 얘기하겠죠.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조작하냐? 그렇죠. 위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네. 너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너 미중 무역 분쟁 할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자니 위안화가 네. 강세로 가자니 수출 성장도 어렵고 전 세계가 환율 전쟁합니다. 중국이 이거 끌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결국엔 중국은 위로도 밑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6.99 해놓고도 멍하고 있는 거죠. 어떡하지 하면서. 자 그럼 보면은 네. 중국 환율도 묶여 있고 추가로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갈 동인이 크지가 않아요 현재는. 네, 네. 그다음에 엔화도 강세로 갈 동인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원화가 계속 강세? 만들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원화도 혼자 확 내려왔다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호기가 좀 많이 그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었다. 네. 두 번째는 한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핀셋 규제로 묶어버렸으니까요. 네네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자금이 아직은 좀 미국으로 몰릴 동인은 아직 남아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엔화와 위안화에서 뚜렷한 이들의 약세 요인을 강세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것 네.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종합했었을 때는 원화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쳐올려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위로 있습니다. 쳐올려진다는 건 원화 약세. 예, 원화 환율이 조금 다시 이제 네. 여기서 좀 더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위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천 지금 뭐 180원 뭐 70원 뭐 이러는데. 네. 원화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환율은? 결국에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네. 결국엔 정해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네. 근데 뭐 이제 요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어떤 네. 부분들도 존재하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당국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을 어기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양적화나 이런 거는 네. 당 이제 통화 당국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엔화를 막 살포를 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을 중국 네. 당국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원화라 원화 가치가 일방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쏠릴 때 네. 일방적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원화 환율이 막 튀어오르거나 막 튀어내려 막 찍어내 누르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네.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해주기도 해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원화의 강약세,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네. 있죠. 그래서 환율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당국에서 언제 끼어들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 존재는 하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런 건 좀 네. 제외를 하고요. 네. 적정 환율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경제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성장이 좋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나라 성장이 계속 주저앉다 어느 날 갑자기 훅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이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측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정 환율, 적정 금리 누구도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페드에서 네. 이제 FRB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모르냐면은 네. 적정 기준 금리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까 로젠그렌이 뭐 2.5%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분의 얘기입니다. 네.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네. 그거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적정 네. 금리라는 거.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신만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얼핏 어렸을 때 기억에 네. 1달러에 막 8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막 700원, 800원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때보다 네. 우리의 왜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결국 그 나라의 그 국력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랑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꽤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네.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네. 올해 달러당 환율 따져보면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800원도 비쌌는데 지금은 1800원 1000 뭐 이렇게 1100 몇십 원 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 보면 뭐가 적정 수준인가가 살짝 좀 헷갈려 갖고 이제 80년대 70년대 이때 뭐 원달러 환율이 500원, 700원, 800원 이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고정 환율제나 관리 변동 환율제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 환율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6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었다라고 할 때 그 네. 800원이었던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고평가된 겁니다. 아. 원화 가치가 원래는 1,500원을 해야 되는 게 800원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얘는 800원이 아니라 1,500원 1달러에 1,500원 해야 되는데 원화는 훨씬 네. 약세인데 네. 저렇게 원화를 고평가시켜주면 안 되겠네 하면은 네. 원화가 고평가돼 있고 달러가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저평가된 걸 사면서 더 고평가된 걸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갑니다. 아~ 다시 한번 원화가 고평가되고 달러가 저평가되면 네. 원화를 고평가된 원화를 팔고 네. 저평가된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96년, 97년에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튀어나가거든요.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800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다들 달러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살려고 하는데 그럼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데 800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환 당국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외환 보이고 달러를 막 팔면서 버텨야 돼요. 그러다 200억 달러 다 털린 다음에 미안한 게 이제 우리 IMF. 예, 그러면서 2,000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때하고 조금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많이 환율을 개입. 그게 이제 이머징 국가는요. 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돼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정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도 좋지만 네. 고정 환율로 유지하는 게 수출 경 수출 투자나 이런 쪽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IMF 위기를 맞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지금 달러 대비 우리 환율이 좀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잖아요. 네. 요때쯤 되면 그럼 우리는 달러를 사두는 게 낫습니까? 아, 저기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좀 단기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게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은 중기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밑으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전제입니다.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나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쳐올리는 힘이 나타날 때는 네, 원화가 네. 약세로 되는데 네.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쳐올리는 힘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이후에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환율을 이렇게 타이밍 보고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달러를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시장이 흔들릴 때 한 번씩 탁탁 튀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네. 그래서 달러로 전 세계 돈이 달러로 확 몰릴 때가 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를 꾸준히 조금씩 포트폴리오에다 포함을 시켜놓으시면 제 포트폴리오가 한꺼번에 망가질 때 계속 꾸준히 조금씩 모아놨던 달러가 툭 튀어오르면서 제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보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좀 그렇게 좀 제안해드립니다. 그러면 달러 투자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지금 조금씩 사두다가 갑자기 달러가 확 강세될 때 그때 달러를 파는 이렇게 가면 됩니까? 아 근데 이게 그렇죠 네. 이제 그 딱 튀면 그때 파는 그런 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다가 네네. 튀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달러 어디서 사면 돼요? 뭐 이제 은행에서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한금융에서 네 신한은행에서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건익 팀장님과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 또 보냈고요. 아 우리 오 팀장님 참. 재밌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건익 팀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